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어느 날, 당신은 잠에 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막 잠에 들 무렵, 어디선가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분명 눈을 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시선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당장이라도 눈을 떠서 그 시선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자는 척하며 모른 채 하고 있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분 나쁜 시선의 주인공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안 자네. 오늘 밤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근데 뭐 아직 날짜가 좀 남았으니까 금방 다시 오면 되겠지. 그의 혼잣말이 끝나자 이내 그의 시선도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은 당신은 혹시 몰라 한참을 자는 척하다 이내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조금씩 열리면서 익숙한 당신의 방이 차츰 시야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쯤 열린 시야에 아무것도 없음을 인지한 당신은 안심을 하고 그제서야 눈을 확 떴습니다. 와! 나 아직 안 갔는데. 당신은 너무나도 놀라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제의 어두운 밤이 아닌 오늘의 환한 아침이었습니다. 네,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당신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너무나도 생생해 여지껏 당신은 그것이 현실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젯밤에 너무나도 생생하고 불길한 꿈 때문에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찜찜해 어젯밤 일을 인터넷에 올려보았습니다. 그러자 당신의 게시글에는 금방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당신은 그 댓글들을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눈에 띄는 댓글 하나를 읽는 순간 당신의 심장은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면 그 꿈은 당신의 곧 다가올 죽음을 예견하는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난 이의 정체는 바로 저승사자였고 곧 다시 온다는 것은 당신이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미신적인 것을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고 또 불길했기에 당신에게 그 꿈은 정말이지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당신은 당신이 여지껏 잊고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죽음이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기에 인간들은 마치 자신은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런데 만약 당신이 저 상황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죽음은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당장 지금 혹은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죽음이란 주제가 아무리 거부감이 들고 싫더라도 살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주제죠. 물론 판타지 전문 채널인 이곳에서 왜 뜬금없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의 인생에서 과연 죽음보다 더한 판타지가 있나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지금 당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죽음입니다. 저번 시간 우리 중세 유럽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인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죽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현재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죽음의 원인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한국인들의 10대 사망 원인. 우리가 한국인들이니 우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죽는지 살펴봅시다. 과연 한국인들은 보통 몇 살 때 죽을까요? 2019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세입니다.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이죠. 그러니 우린 별일 없으면 83세 정도까지는 산다는 뜻입니다. 오, 꽤나 장수하죠?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은 주로 무엇 때문에 죽을까요?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보는 암보험 광고 덕분에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암이죠. 암! 그럼 그 다음 사망 원인은 무엇일까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10대 사망 원인은 이렇습니다. 네, 바로 5위인 자살과 10위인 운수사고를 제외하면 한국인들은 대개 병에 걸려 죽는 단소리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생활 수준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러한 죽음의 형태는 보통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또 연령별 사망률을 보면 어릴 때가 사망률이 가장 낮고 80세 이상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네, 결국 한국인들은 대부분 노년에 병에 걸려 죽는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건강만 잘 관리한다면 주요 사망 원인 10개 중 8개는 피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당장 위의 10대 주요 사망 원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의 69.1%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와, 근데 겨우 저 10개가 69%라니. 저것만 피하면 진짜 불사신이라도 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죽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죽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전 세계의 죽음의 형태는 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로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죽음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살과 교통사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장수하다가 병에 걸려 죽는 것이죠.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소득 국가들의 주요 사망 원인표를 보시면 1위인 영아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또 걸리는 병 대부분이 한국과 같이 노년이 걸리는 병들이 아닌 비교적 젊을 때 걸리는 병들이죠. 네, 그만큼 이 나라들의 의료시설과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는 특히 영아 사망률에서 급격하게 드러나는데요. 왜냐면 의료 수준과 인프라 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 사망률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률은 세계에서 2위에서 3위를 다툴 정도로 낮습니다. 반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26.4명으로 3명인 남한에 비해 8.8배나 높죠. 즉,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태어나기도 전에 혹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히 잘 살다가 노년에 가서야 죽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서 어찌어찌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정수시설이 부족해 세균성 질환에 걸리거나 영양결핍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 아주 가난했을 때는 이런 병들이 주요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네 어르신들은 이런 병들을 가난해서 걸리는 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현재 이런 병들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와, 정말이지. 한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네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나라가 젊을 때 죽을 이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수명을 다하기도 전에 죽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자살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2019년 기준 자살 수는 13,999명이며 이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수가 26.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수치죠. 또 자살률은 일조량이 낮은 북쪽 나라들이 주로 높게 나오는데 반해 한국은 이들 나라들보다도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또 한국의 자살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전 연령층에서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주로 젊을 때 자살을 하는 반면 한국은 청소년부터 노인들까지 광범위하게 많이 자살을 합니다. 그 결과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률 1위는 자살이며 40세 이상의 사망률 2위는 자살입니다. 자살은 특히 남자들이 많이 한대요. 통계를 보면 남성의 자살률은 36.2명, 여성은 15명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 2.4배나 높습니다. 특이한 것은 10대에는 자살 성비가 비슷한 반면 10대 이후 점차 증가하여 60대에 들어서는 자살 성비가 남성이 여성의 3.8배로 더욱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린 한국인들의 주요 10대 사망 원인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를 종합해보면 한국인들은 대부분 노년에 병으로 죽는다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또 높은 의료 수준과 인프라 덕분에 어릴 땐 교통사고를 제외하면 웬만해선 잘 큰다.
그러나 10대에 접어들면 노년이 될 때까지 전 연령에 걸쳐 자살로 많이들 죽는다. 그 중에서도 2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자들이 특히 자살 위험이 높다. 그리고 40대에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대부분 이 병들로 인해 죽는다. 어때요? 주요 사망 원인들을 알고 나니 저승사자를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러나 저승사자는 저 10가지 모습으로만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형태의 죽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특이하거나 드문 죽음까지 우리가 전부 살펴볼 수는 없으니 이번엔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주요 사망 원인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아, 참고로 위의 10대 사망 원인은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객관적인 자료지만 이번에 소개할 죽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해주세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사망 원인. 혹시 고독사란 말 아세요?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는 단절된 채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것을 말합니다. 왜 뉴스에서 가끔씩 누가 죽었는데 그 시체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고독사입니다. 아니 그런데 난 고독사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요즘 떠오르고 있는 죽음이야?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고독사는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죽음의 형태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간의 접촉이 줄어들게 되면서 사람들의 고립은 더욱더 심화되었고 그만큼 고독사의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더 나아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경제적 고립 또한 고독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특히 청년들의 고독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의 성 갈등과 비혼주의가 1인 가구를 더더욱 증가시키고 있어 이 또한 고독사 증가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독사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은 OECD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복지율 꼴찌의 나라답게 많은 독거노인들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6명이 고독사를 하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고독사는 자살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요. 1인 가구가 집에서 자살을 할 경우도 고독사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할 것이고 우리도 만약 죽게 된다면 고독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쓸쓸하게 죽어간다니 참 비참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죽음들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소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인 죽음. 갑자기 제가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 좀 당황스러우셨나요? 그러나 아직 당황하긴 이릅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한 죽음보다 더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고요? 바로 현대의 죽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현대의 죽음 속에 숨겨진 엄청난 진실과 비밀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랑의 종교사전 죽음 제3부에서 계속